이렇게 모래 이제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 라이를 이제 에그 후라이 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벙커샷을 칠 때는 공을 치지 않고 모래를 쳐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박혀 있는 라인은 우리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 더 밑으로 더 깊게 파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치는 것처럼 이렇게 바운스로 들어가는 벙커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공이. 초보자들이 일단 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제 바운스 쪽보다는 여기 리딩 엣지, 여기 이쪽 부분이 훨씬 날카롭기 때문에 페이스를 열지 말고 닫아놓으시거나 스퀘어로 놔둔 상태에서 최대한 땅을 세게 쳐서 깊게 파보세요. 그러면 일단 훨씬 탈출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일단 초보자들이 칠 수 있는 방법이고 저는 이렇게 치진 않아요.